어제는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대안이었는데요. 절기가 이름값을 하듯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추위를 더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며 문을 닫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북적거립니다. 미세먼지가 거치며 파란 빛을 되찾은 하늘. 절기 대안에 맞추기라도 하듯 찬바람이 불며 먼지를 밀어낸 겁니다. 오전 9시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특보도 속속 해제됐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미세먼지가 있는 것보다 추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사라지며 전국이 이틀 만에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습니다. 대한 주의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차단되고 주 후반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올겨울 들어 드물게 한파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